네,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줬던 제주 공항 주변의 버스 전용 차로가 대폭 손질됩니다. 공항 앞 버스 차로는 축소되고 반대편 전용 차로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버스 차로를 없애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항 일대 버스 전용 차로는 6년 전 조성됐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기대했지만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신호가 켜진 일반 차선을 입맛대로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용 차로는 텅텅 비고 두개 차선인 일반 차로만 혼잡이 빚어집니다. 공항 내려오는 우선 차로 있잖아요. 거의 안 써요, 지금 그 차선은. 더 늦어지니까. 오히려. 거기 대기하면 옆에 있는 일반 차로보다 훨씬 늦어요. 차선 텅텅 빈다니까요, 두 개나. 결국 공항 일대 전용 차로가 축소 조정됩니다. 공항으로 진입하는 전용 차로를 현재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이고 일반 차로로 전환합니다. 공항에서 신제주로 가는 오르막 전용 차로 600m 구간은 이용량이 적고 중간에 차선이 끊기는 기형적 구조여서 해제합니다. 전용 차로 조성 이후 지정 해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시는 조만간 신호 체계와 차선 등을 새롭게 정비한 뒤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힘들고 일부 구간만 해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달 중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 등이 운행 가능한 전용 차로는 2017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공항 차로는 실효성 논란을 빚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